공주시 보건소가 지난 주말 신축 건물로 이전을 완료하고 2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. 이번에 신축된 보건소는 총 사업비 97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, 지상 2층으로 부지 면적 7,782제곱미터, 연면적 5,664제곱미터 규모로 건축됐습니다. 지하 1층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상담센터가 있고 지상 1층은 내과, 치과, 한방, 물리 등 각종 진료실과 검사실, 지상 2층은 보건과, 건강과와 대회의실,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는데요. 특히 신축보건소에는 공주의료원의 이전으로 불편을 겪었던 노인층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내과와 한방진료, 물리치료실 등이 보강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